민주당에서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을 11월 정도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야당보다 너무 빨리 후보를 뽑아서 좋을 일이 없다는 이유겠죠.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.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경선을 하고 싶을 테고 나머지 주자들은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민주당 대부가 이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좀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야당 경선 일정과 코로나19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대선 경선을 두 달 연기하자는 친문 진영 주장에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이 공개 반박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면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. 지금처럼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는데.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후보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대선 120일 전인 국민의힘보다 두 달 빠릅니다.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친문 진영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당원을 바꾸지 않고도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관건은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.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. 뭐 당이 정하면 우리야 알아야지요. 뭐. 당 일각에선 친문 진영이 이낙연과 정세균 두 주자 외에 제3후보를 띄울 시간을 벌려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자칫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외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